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요즘 단기가 산에 되게 많아요. 단기는 여성의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기를 가지고 두고두고 드실 수 있는 단기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장아찌를 할 건데 간장 끓이자마자 부을 거라 용기에다 미리 단기 담았습니다. 어차피 틈이 죽을 거니까 가득 넣어주셔도 돼요. 청양고추도 그냥 여기 넣어주세요. 자, 이제 설탕 반컵 넣어주시고요. 소금 2분의 1 작은 술 정도예요. 그냥 큰 통으로 붓겠습니다. 자, 간장 한 컵입니다. 자, 물한 컵이에요. 식초 반컵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까지 펄펄 끓지 않아요? 그냥. 불 끄시면서 식초 넣어주세요. 구워주세요. 이거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이제 푹 가라앉을 거예요. 그럼 한 번만 더 끓여서 식혀서 부어주세요. 그러면 뭐 많이 담그실 것 같으면 세번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자, 3일 후에 봬요. 자, 두두두두 3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단기 장아찌 해서 드셔보시면 다른 장아찌 못 드실걸요? 단기 장아찌입니다. 드세요. 자, 요렇게 색깔이 노랗게 변했네요. 짜지도 않고 엄청 맛있어요. 이게 뭔가 씹으면 씹을수록 개운하면서 화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단기 그거지, 화한 느낌. 달다구리한 느낌이 이제 침을 있으면서. 삼키면 자꾸 단침이. 네, 침이 진짜로. 침이 엄청 돌더라고, 얘가. 그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